네, 안녕하십니까.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한번 같이 좀 살펴봐야겠죠. 뭐,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크게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같이 보고,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도 순환매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될수 있을까?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오늘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급격하게 거래량이 현재 감소하고 있다. 자, 요 부분은 좀 참고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지수를 보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요거는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밑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고 위에는 거래량인데 지금 현재 이제 앞에 지금 11월 30일 날 저가에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죠? 주가가 이제 빠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자 요런 것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단기 바닥이 형성됐어요. 바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은 지금 현재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지금 현재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들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한번 주가가 빠졌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더 늘어나면서 바닥을 좀 다졌고, 그 다음에 항상 하방에서는 지금 대금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밑에서 잡아준 움직임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요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드러났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 이런 메이저급들이 많은 거래를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관망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지금은 시장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봐야 되는 거고. 자, FOMC가 이제 오늘 밤에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FOMC 테이퍼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 거고 거기에 금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에 대한 유동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제롬 파월 2018년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제롬 파월이 등장했을 때 점진적 금리 인상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9년도로 돌아가서 보면, 2018년과 19년도, 2018년도 2월 달에 자넷 옐런에서 제롬 파월로 바뀌면서, 제롬 파월이 그때 점진적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자,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 앞까지, 주가가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램리서치라는 기업이었고, 자,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2018년과 2019년도 초까지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큰 영향을 뭐 2018년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대체적인 하락세는 좀 나타났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 2018년도에도 나스닥이 이제 등락이 좀 나타났지만 나머지 종목군도 오르면서 후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상승을 했고, 마지막에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2018년도에 좋지 않았고, 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2018년도에 오히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엄청난 성장세를 지금 기록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요한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점진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하락이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평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체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종목골마다 큰 흐름 자체는 조금씩 다른 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 금리에 대한 인상 자체가
완전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금리가 인상되고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서 유동성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은 반영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좀 더 나타나는 것이 미국 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 인상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근데 그게 아니었죠.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금리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뻔히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승복을 해야 되는 거야. 틀렸으면 틀렸다. 아이고, 다음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끝까지 승부 안 한다니. 지금은 현재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맞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은 또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FOMC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발언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오히려 여기에서 당분간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붙인다든지, 또는 이제 금리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붙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발언의 뉘앙스를 내게 한다면 그때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일부 현금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 시기다. 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진자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800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미크론이 확산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미국도 3%대였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3에서 5% 정도, 그 사이에 대한 인구만 오미크론이고 나머지는 다 델타 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증 환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돌파 감염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에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상당히 중증으로 넘어갈 때가 많게 지금 통계는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말은 뭐냐, 결국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기 같은 그런 가벼운 증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오미크론은 지금 3% 지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시장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웃긴 것이 어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쪽은 또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 또는 코로나 관련주, 음압병실, 비대면 재택치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시장은 주인은 없는 시장이에요. 다 낙폭과대가 나타났던 종목군들, 가격적인 부분이 더욱더 우선시되는 시장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방향성은 없다. 내일 FOMC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시장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도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웃긴 것이 비대면 재택치료주도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음압병실 관련주도 올랐어요. 왜?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오르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은 이거는 모순된 부분이죠. 음압병실과 재택치료는 병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가격적인 부분이 현재는 더욱더 우선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은 바닥권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당분간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염두하시면서 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움직임이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군도 눈여겨보자.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보면 우선 이제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반도체용 전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송원산업이고, 그리고 이제 내외장 플라스틱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기업이 또 송원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원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과거안이라고 봅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MO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현재 이제 송도 공장과 이제 오송에 있는 공장이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위탁 생산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한 낙폭과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넥스를 작년에 한 두 배 이상 큰 폭의 상승세를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매직가격대까지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정바이오인데요. 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전에 방송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방역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또는 이제 감염 관리라든지 전염병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또 우정바이오입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일손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 방송사에서 수익률로는 제가 탑을 다 찍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많은 입소문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